건강식은 기본적으로 채식인가? 지난 시간에는 첫째 이유가 뭐다? 그렇죠. 산화방지제가 우리 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산화방지제는 기본적으로 어디가 다 식물성이다. 동물성 음식을 먹으면 산화방지제 섭취가 없다. 그러니까 활성산소의 공격을 방어할 수가 없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탄수화물, 그다음에 단백질, 지방의 그 균형이 중요하다. 균형이 깨지면 세포들은 스트레스 받는다. 절대로 그래서 뭐든지 좋은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비싼 돈 주고 사서 계속 먹든가 마시든가 하면 그거는 손해 볼 뿐입니다. 그 좋은 거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내가 지금 이거를 마시고 있는데 혹은 먹고 있는데 왜 좋은가? 알아보면 뭔줄 알아요? 산화방지제가 많다. 그거예요. 산화방지제는 쎄 빌린 게 산화방지제. 왜? 산화방지제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쎄 빌리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반 환자들이 이게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악용해서 여기에는 산화방지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들 뭐, 호! 산화방지 물질이 있습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거 참, 그래서 그게 건강 상인들이 하는 수작이에요. 법적으로 거짓말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몰라서 그냥, 와! 산화방지제가 있단다. 응. 쎄 빌린 줄을 몰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말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괜히 돈만 쓰고. 그렇게 되면 제일 문제점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이 그런 음식물, 특별한 음식물, 뭐 비싼 거, 이런 데 초점을 맞춰버리면, 여러분의 그 뉴스타트의 핵심이 되는 그 생명에 대한 관심이 싹 없어져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다 계속 그다음부터 뭐가 좋은 건데, 좋은 건데. 그러다가 뉴스타트의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뭐 특별한 것이 정말로 도움이 된다면, 건강 회복에 정말로 도움이 된다면요, 저쪽 구석에, 소파 저런 거다 치워버리고, 저게 가게를 하나 차리죠. 왜? 도움이 되는데, 왜안 팔아요? 자. 여러분의 건강 회복에 도움도 될 뿐만 아니라 수입도 짭짤해요. 그런데 왜안 할까요? 저는 차마 이게 왜 좋습니까? 할때 제가 산화방지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못 하겠어. 그 얼마나 웃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산화방지제는 모든 식물성 음식에 풍부하게 넣어놨어. 이제 앞으로는 속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는 팔 게 뭐밖에 없어요? 책밖에 없어. 응?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돈을 중심으로 하면요, 뉴스타트 비슷하게 뭐 자연 치유 무슨 힐링 센터 가 보면 다 나중에 뭐 팔아요? 예, 건강식품 팝니다. 어, 거기서 돈 다 남아요. 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물성 음식으로 말미암아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식이섬유라는 겁니다. 식이섬유. 제가 저희들이 의과대학 때 배운 것은 섬유질. 섬유질이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 섬유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뭐 그렇게 섬유질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배우질 못했어요. 자, 이 섬유, 그래서 요즘은 그 섬유질이라는 것을 이름을, 명칭을 바꿔서 식이섬유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섬유질은 뭐냐면 이것도 오로지 동물성 음식에는 섬유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물성 음식에만 있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 그,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찌꺼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찌꺼기들이 장이 이렇게 했는데 그 틈새 박혀가지고 계속 썩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박테리아들이 과잉으로 거기서 번식을 해요. 자, 그래서 특히 그런데 섬유질이 있으면은 그 섬유질이 수세미처럼 이 대변에 섞여가지고 그 장의 그 틈새마다 이렇게 숨겨 있고 숨겨져 있는 그런 잡물질들을 이 수세미 섬유질이 싹 청소를 합니다. 참 하나님은 참 모든 것을 다 해놨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채식을 하면 이 장이 깨끗하게 유지가 돼. 왜? 이 식이섬유들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육식을 하게 되면은 이 식이섬유가 부족해. 부족해가지고 이 장 그 구석구석 그 틈새 이런 데 끼어 있는 그 나쁜 그 잡 것들을 깨끗이 청소를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박테리아들이 과잉 번식을 해요. 여러 종류에. 근데 최근에 와서 이 과학자들이 이 장내 세균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만큼 우리들의 대장에 이 세균들이 여러 종류의 세균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옛날에는 한 종류밖에 없는 줄 알았어. 흔히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대장균. 근데 대장균이란 말은 알고 보니까 여러 종류의 대장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대장균, 장내 세균들이 여러 종류인데 그 종류들의
종류들이 각각 아주 알맞는 그 분포. 그래서 어떤 균은 몇 프로, 어떤 균은 뭐 35%, 어떤 균은 20%. 이렇게 그 분포가 균형 있게 잡혀야만 우리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한국서는요, 요구르트 같은 거는 뭐 시큼하고 냄새 난다고 안 먹어서 한국 사람들이. 예. 근데 이제는 뭐 요구르트 많이 먹잖아요. 그건 요구르트는 뭐 먹는, 요구르트가 뭐예요? 우유를 삭힌 겁니다. 삭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유에 세균이 번식하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적당한 온도를 줘가지고. 그러면 그 우유를 좋아하는 세균들이 우유 안에서 자라면서 그 우유를 삭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바로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는 우리가 못살 때, 예, 고기 먹기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우리 때는. 우리 때는 막 고기 한번 먹는다 그러면 막, 그때 서울의 종로 2가인가 불고기 집이 처음 생겼어요. 그집 이름이 한일관인데,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요즘 있어요, 한일관. 그때는요, 한일관 간다 그러면 천국 가는 기분이죠. 아, 그 숯불 해가지고 그 불고기 막 굽는, 아, 뭐 뿅이죠. 그거 1년에 한 두세 번갈 기회가 있다 그러면 막 너무너무 좋아. 자, 그리고 주로 먹는 게 전부 뭐 채소니까. 그럴 때는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유산균이란 게 아무 필요가 없었어.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육식을 자꾸 하면 이 유산균이 좋은 뭐 우리가 좋은 장내 세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육식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찌꺼기가 자꾸 끼기 때문에 아주 나쁜 장내 세균들도 많이 번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쁜 것들이 세균들이 너무 많이 번식하면 좋은 세균들이 자꾸 밀려요.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유산균 같은 좋은 세균을 그런 요구르트라는 걸 통해서 먹어줘야만 되는 그런 시기가 돼버린 거야.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시작하면 유산균 하나도 안 먹을 때. 왜냐하면 여러분 뉴스타트를 시작하고 나니까 채식을 하니까 이 섬유질 섭취가 왕창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 청소가 깨끗이 되니까 장내 세균이 다 정상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뉴스타트라는 것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모르는 이 건강의 모든 영역에서 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게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그래서 이 장내 세균, 이 장내 세균의 아주 고약한 세균들이 육식 때문에 많이 자라게 되면, 그 세균들이 아주 그 고약한 세균들은 고약한 물질들도, 배설물도 생산합니다. 그렇다면 그 배설물이, 이제,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기름기가 많잖아요. 기름기가 음식에 많으면 간에서 담즙을 더 많이 생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담즙 속에 있는 물질과
그 나쁜 장내 세균들이 배설한 그 나쁜 배설물이 합하면 그게 이제 발암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을 하면 이래저래, 예, 그렇죠? SOD 때문에 또는 산화 방지 물질을 섭취 많이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영양소 균형이 깨지는 것 때문에 또는 뭐예요? 이 장내 나쁜 장내 세균의 과잉 그 번식을 통해서 생산되는 나쁜 발암 물질 등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육식을 하면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는 이제 이유가 쫙 나타나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장내 세균을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뭐다? 이 식이섬유질이다. 이 섬유질은 여러분이 뭐 요즘 뭐 옥수수에 뭐 모든 식물성 물질에는 섬유질이 그냥 가득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섬유질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고 하면 섬유질은 이 대변에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이 섬유질이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러분이 복숭아 통조림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복숭아를 깎아가지고 통조림 만들면 복숭아가 본래 복숭아보다 쪼그라들어요. 부풀러요. 그럼요, 부풀러요. 그게 부풀는 이유가 뭐냐면 복숭아 안에 섬유질이 가득 들어 있는데 그 섬유질이 수분을 흡수해서 부푸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질은 이렇게 그 육식으로 말미암는 그 찌끄레기들 또 청소를 함과 동시에 대변에 섞여가지고 대변이 수분을 충분히 함유하게 만들어서 대변을 아주 굵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냥 시원하게 떡 가래떡 같이 쫙 퍼지도록 해주는 그래서 절대로 변비에 걸리지 않게 하는 예. 변비에 걸리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육식 위주의 식생활입니다. 육식 위주의 식생활은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대변이 수분을 다 뺏겨요. 대장 안에 대변이 머물러 있을 동안에 대장에서 수분을 다 뺏어요. 그러니까 대변이 딱딱해지죠. 그러니까 부드럽고 이렇게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똥을 한번 누르면 해야지.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 와서 이제 대변을 보게 되면 첫째 대변 횟수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이거 아침에 놓는데 또 오후에 뭐예요? 또 한 번 더 가고 싶어? 그래도 또 쭉 많이 나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만큼 처먹었나? 내가 먹은 것보다 뭐예요?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똥 무더기가 커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대변 안에 풍부한 뭐가 들어있기 때문이요. 네,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수분을 함유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뉴스타트를 시작하면 방구가 자꾸 나와요. 그 방구를 뉴스타트 방구라고 그러는데, 이 뉴스타트 방구는 여러분이 평소에 옛날에 끼던 방구하고는 질이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이 뉴스타트 방구는 이,
이 섬유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무슨 소리냐면 옛날 방구는 육식 방구는 그 찌끄러기들이 이게 썩고 발효가 돼가지고 아주 나쁜 가스가 방출된 거. 그 주로 메탄 가스 그리고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가지고 방구를 끼면 소리는 작은데 냄새가 지독한 방구가 육식 방구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 방구는 무슨 육식을 안 하기 때문에 찌끄러기가 이제 끼지 않죠. 그러니까 옛날에 살고 있던 그 나쁜 세균들이, 장내 세균들이 먹을 게 없어요. 왜? 찌꺼기가 다 청소돼서 나가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섬유질을 분해해서 당분을 섭취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섬유질의 그 본질도 탄수화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소화될 수 없는 그런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박테리아는 그 섬유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서 거기서 당분을 얻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제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이 건강식, 채식, 건강식을 하시게 되면 장내 세균이 싹 바뀌어요. 다 건강한 장내 세균.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타트 방구는 왜 나오냐면 옛날에 있었던 내 장 안에 있었던 나쁜 세균들이 찌꺼기가 없으니까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분해하면 그게 탄산가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탄산가스는 무색 무취. 네. 그래서 소리는 커요. 근데 아무 냄새가 안 나.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방구는 강의실에서 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뭐 그렇게 심한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산책한다고 걸어갈 때도 뿡! 뿡! 이렇게 이 가스 생산이 많아요, 상당히. 그런데 그것은 뭐 그냥 탄산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전혀 고약한 냄새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제 점점 나쁜 박테리아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이제 그런 일은 없어지죠. 그래서 조용해집니다. 자, 이제 그래서 섬유질, 이것도, 그래서 특히 이 섬유질이 예방해주는 암이 대장암입니다. 대장암, 직장암. 그리고 이 나쁜 물질들이 이제 우리 피 속으로 흡수돼가지고 이것이 다른 데로 돌아댕기면서 일으킬 수 있는 암은 이제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폐암 이런 등등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이 그러니까 계속 매일매일 고기를 먹는다. 이거 정말 참 무식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식이섬유도 우리에게 유익하다. 자, 이제 우리가 제가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머리 염색약 또는 그거 파마 그게 해로우냐? 해롭죠. 아시겠죠? 해롭죠.
해롭지만은 여러분, 그 해롭기 때문에 사랑을 희생시키지는 말아야 된다. 이게 뉴스타트의 원칙이에요.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집 사람도 저는 뭐 염색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파마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참 좋죠. 제가 해로운 거 안 하니까. 근데 우리 집 사람은 해요. 해로운 거 해. 근데 이제 염색하거나 파마하고 와서 이제 한 입을 덮고 자면 바로 그냥 그 냄새 뭐 해로운 거 뭐 제가 밤새도록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각방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야야 저리 가 저 뭐 호텔 가서 자고 와 그럴 수도 없고 다른 방에 가서 자고 와 그럴 수도 없고 그게 해롭지만은 해로워도 나는 당신이 좋으니까 그래도 같이 잘 거야. 와, 그게 훨씬 건강에 더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해롭냐, 안 해롭냐, 해롭냐, 안 해롭냐.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결론 내면 안 돼요. 그래서 해로운 거, 암 환자가 되면 해로운 거 노이로제 걸려. 아시겠죠? 제발 그러지 마시고,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염색을 해도, 같이 자고 있으면, 여러분, 저는 제가 하는 그 정도의 우리 집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게 하나님이 주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야, 그 냄새 없을 때까지 우리 각방 써. 그랬을 거예요. 그 해로워. 그러면 우리 집 사람도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그게 뭐가 돼? 난 안 죽을래. 너 혼자만 죽어.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이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선미, 그 사랑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에서 오는 그 영적 힘, 에너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예. 네.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살다가 보면, 몸에 해로운 거지만은 땡길 때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땡기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면 놀랍죠. 자, 과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이 아프리카의 기린들이 최근에 보니까 이 죽은 동물의 뼈를 씹어먹어요. 우와! 기린들은 본질적으로 완전 채식동물이에요. 높은 나무에 그 잎사귀를 따먹고 사는데. 근데 이런 현상이 요즘 자주 일어난다. 왜 그럴까?
그래서 이 기린들을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를 뽑아서 피검사를 해보니까 이 뼈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인, 칼슘 성분이 이 기린들이 피 속에 부족해.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낸 결론은 뭐냐면 이 구라파 그 공업지대에서 이 오염된 공기가 이제 구름으로 가서 그 지중해만 하나 지나면 아프리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를 내리면 산성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양이 산성으로 변하면서 그 산성 빗물에 이 토양 속에 풍부하게 있는 인, 칼슘 성분을 녹여서 자꾸 토양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지니까 기린들이 따먹는 나무 잎사귀에도 인 성분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이 기린들이 이렇게 뼈가 땡기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거 놀라운 얘기죠. 기린은 인이니 칼슘이니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얘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옛날에는 뼈를 봐도 전혀 먹고 싶은 생각 없었어. 그런데 산성비가 내리면서 토양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지면서 기린들 몰라요, 그거. 그런데 최근의 기린들은 이렇게 걸어가는데 옛날에 뼈가 보이면 그거 피해서 저쪽으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뭐예요? 뼈를 딱 보니까 땡겨. 땡겨. 이 땡긴다는 게 뭐예요? 왜 땡길까? 필요하니까 땡겨요. 그렇죠? 그러면 기린은 자기가 뼈를 먹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몰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은 이게 참 골치 아파요. 자, 이게 이제 기린이 먹는 잎사귀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지니까 기린들의 건강 상태가 영 나빠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린에게 충분한 인, 칼슘 성분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죽은 동물의 뼈 속에 있어. 그러면 기린들로 하여금 어쨌든 간에 뼈가 땡기도록 해야 되겠죠. 하하.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요. 우리 인간의 뇌나 기린의 뇌나 다른 여러 동물들의 뇌세포 속에 뭐 엔돌핀, 뭐 멜라토닌 여러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지만 거기에 뭐가 땡기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어요. 그 유전자를 그 물질을 우리 NPY라고 부릅니다. 이제 영어로 한민호 쓰면 Neuropeptide Y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Neuro and Peptide Y.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탁 보내서 탁 켜주면 기린이 뼈를 보는데 땡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린에게 뼈를 먹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뭔가가 갑자기 땡겨. 그러면 우리에게 그 땡기는 어떤 음식 속에 들어있는 특수한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모르지. 그래서 땡겨요.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성분이 부족해졌다. 그래서 남편이 자꾸 피곤증이 있고 근육에 경련이 자꾸 생겨 이상하다. 자꾸 쥐가 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남편은 자기가 마그네슘 성분이 부족한지 몰라. 근데 이 남편은 강원도 출신이야. 강원도 출신이 서울 여자하고 결혼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댕길 때, 강원도에서 쌀밥을 못 먹어보고 큰 거야. 맨날 강냉이, 감자만 먹고 가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결혼하면 다시는 뭐예요? 강냉이는 사야 한다. 너무 막 많이 먹어가지고 막 지긋지긋해졌어. 그래서 마누라한테다가 선언을 한 거야. 여보, 나는 강냉이는 가고 감자는 상에 안 올리는 게 좋겠어. 그런데 마그네슘 성분이 제일 많은 음식이 옥수수하고 감자야. 그래서 이 강원도 출신이 남편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자꾸 옥수수가 땡기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옥수수 좀 먹으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옥수수 안 먹어. 이러고 이제 뻗대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은 남편에게 옥수수 먹어. 아, 안 먹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성령을 거절하면 그 성령은 누구한테 가는지 아세요? 그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 그래서 아내가 남편 출근하고 난 뒤에 자꾸 시장에 가고 싶어, 슈퍼에. 오늘 저녁거리 충분히 있는데도 이상하게 가고 싶어. 그럼 그거는 성령께서 자 슈퍼 가봐라. 그런데 여자들은 그런 기분에 많이 끌려 그렇죠. 나도 모르게 자꾸 가고 싶더라. 그래서 같이 뭐 이제 이런 남자들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해요. 왜 나한테 없이 가고 싶은지 몰라. 그래서 안 갔어. 이게 남자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날따라 옥수수가 뭐예요? 싱싱한 옥수수가 방금 들어와가지고, 또 해필이면 세일이야. 그래서 딱 그 옥수수를 보는 순간, 그 여자, 그 부인도 옥수수가 먹고 싶어, 자기도. 먹고 싶고, 이상하게, 오늘은 남편도 먹을 것 같아. 그게 왜 그래요? 성령이, 오늘은 니네 남편도 먹을 거야. 그렇게, 응?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자꾸 고기가 땡긴다. 그러면은 그렇게 순수하게 땡기는 것은 기린이 뼈가 땡기는 것하고 같은 류에 땡기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 잡세요. 잡시겠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 그러면 고기 그냥 아무 때나 막 처먹으면 되겠구나. 그러진 마시고, 그렇게 아주 땡기는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조금 먹어요.
저는 이제 장조림을 좋아해. 아시겠죠? 장조림이 왜 좋냐 하면 고기 비린내가 안 나. 왜? 장조림 만들 때는 뭐예요? 피도 다 빼고 기름도 다 빼고 그 살코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장조림 이렇게 뜯어 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많이는 안 먹죠, 장조림은. 그래서 그거 조금 먹으면 맛있어. 이런 갈비, 뭐 기름 덩어리 이런 거 뜯으란 얘기 말고. 그래서 그 깨끗한 고기, 기름기 별로 없이, 그런 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드세요. 그래서, 아니야, 뉴 스타트는 고기 먹는 거 아니라도, 그렇게 너무 자신을, 고기는 해로운 거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지 말라. 아시겠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기린이 하나님 보고 뭐라 그런가 하고 똑같아요. 제가 왜 뼈를 먹어요? 저는 나무 잎사귀만 먹는다고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뉴 스타트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뉴 스타트는 무조건 하고 고기는 일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막 너무 그렇게 생각할수록 고기가 더 땡겨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다가 막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막 그냥 막 그냥 한우 집에 가서 막 한 판 먹었다. 그러면 이제 악령이 뭐라 그래? 그거는 이제 악령들이 하는 짓이야. 그래 놓고 이제 먹고 나면 악령들이 뭐라고 수군거려요. 여러분 마음속에 너는 끝났어. 네가 무슨 뉴스타트를 한다고? 너는 이래 가지고는 병날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자포자기 시켜버려. 네? 뉴 스타트 포기. 그래서 악령들은 가능한 여러분들을 뉴 스타트를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포기하도록 만들어. 그런데 그 시키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철저하게, 엄격하게 고기는 한 점이라도 먹으면 암 걸린다고. 뭐 이랬어 하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마누라, 염색이 해로울지라도, 그러면, 우리 남편이 내가 염색을 해도 그 해로운 것을 무릅쓰고 그만큼이나 나를 어떻게 나하고 같이 자고 싶어 한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뭐가 해롭네 안 해롭네만 따지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다행히 우리 집 사람은 염색을 한두 달, 석달 만에 한 번씩 하는 것 그래요. 그래서 희한하게 머릿결이 특별해가지고, 파마가 안 먹어요. 파마, 아무리 독한 파마 해놔도 그냥 풀려버려. 희한해요. 성질 닮았는지. 그래도 또 줄기차게 해요, 또. 하여튼, 그래서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해로운 거에 대한 노이로제에 걸려서 살지는 뭐야? 그 노이로제 이거 해롭잖아. 아, 이건 안 돼. 이러면서 내가 오히려 해로운 거 피하느라고 해로운 게 무서워서 베타파가 되고 그러면 유전자에 더 나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결국 유전자는 하나님의 그 영적 에너지, 그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의 유전자를 돌보고 계시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땡긴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이 National Geographic에 나온 그 유명한 특집 그 연구 결과인데 이런 원숭이들이 살아요. 잔지바르라는 섬에 사는데 원숭이들 주로 과일이나 나무 잎사귀를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원숭이들이 이 잎사귀는 잘 안 먹어요. 이게 이제 머캄바라는 잎사귀인데 머캄바를 잘 안 먹어. 그래서 한 달 내지 두 달 만에 한 번 정도 이거를 먹어요. 요거를 먹고 나면 이 원숭이들이 꼭 기린처럼 이상한 짓을 해. 산 아래로 내려가서 마을에 가서 그 원주민들이 이 큰 통나무를 잘라서 그 속을 태워가지고 이제 숯을 만드는데 그 숯 찾으러 가. 원숭이 두 마리야. 그 찾으면 이렇게 숯을 먹어요. 요 잎사귀를 먹었을 때만. 그래서 여러분 숯이라는 것은 이 독소를 흡착하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머캄바 잎사귀에 혹시 독소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독소를 조사해 보니까 검출이 됐어. 그래서 다른 거 먹을 때는 절대로 숯 안 먹는데 요것만 먹었다 하면 숯 먹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원숭이들이 이상구 박사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고 아예 잎사귀에 독이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숯 먹으면 독을 흡착해서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지식은 없는 거죠. 오직 누가 알아서 해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더 확고할수록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시는 일을 더 뭐요? 많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253기는 이 박수가 참, 박수가 참, 가물의 콩나기 같아. 모르겠어. 그렇게, 여러분, 이 짐은 내 유전자를 위해서 좋은데,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기만 하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먹이신다. 이 말이 다 종교적인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잠재워주시고, 우리를 그렇죠? 우리가 먹으면 소화시켜 주시고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 죽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계신다. 참 감사하다. 그래서 그 감사를 더 느낄수록 생기는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렇죠? 그게 신뢰 아니에요. 우리가 내 자신이 신뢰도가 더 높을수록 하나님은 생기를 더 많이 넣어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더 고치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2부 세미나를 한다. 여러분, 진짜로 집에 가셔서 2부 세미나 강의를 아주 여기서 지금 1부 세미나 들으시는 것처럼 강의 들을 때는 다 신경 꺼고 요 시간 동안은 내가 강의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들으세요. 그렇게 들으세요. 예. 2부 세미나에 계실 수 없는 분들은 꼭 그렇게 진짜 그래서 박수도 쳐가면서 들으세요. 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댕기신다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결국 그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뭐예요?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착하면 상 주고 안 착하면 뭐예요? 벌 주는 그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착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겠지 뭐 이렇게 당당해. 그렇죠?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해야지. 그런 조건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요, 다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 생기라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형성된 생기라는 것은 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건적 하나님에 대한 조건적 오해를 가능하면 빨리 씻어내야 돼. 아,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로 이처럼 무조건적 사랑이야. 여러분, 그런 잘못된 그 하나님에 대한 조건적 생각이 완전히 교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십일조를 잘 내면 하나님은 뭐예요? 복 주기고, 안 내면 뭐예요? 안 내면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건적이죠. 그게 팽배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오해 속에서 어떻게 막 감동적인 무조건적 사랑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2부 세미나가 강의가 중요하니까 집에 가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딱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땡길 때 고기가 땡긴다 할 때는 가능하면 육고기보다는 이제 생선 쪽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기름기도 생선 쪽은 기름기가 덜하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의 양도 생선 쪽이 덜한데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생선 쪽을 이용해서 고기 먹고 싶은 그런 거를 이렇게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우리 이 식사는 이제 이 두부가 비교적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단백질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이제 그러나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단백질이 부족해질 수도 있어. 그럴 때 이제 그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고기 같은 게 먹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단백질 부족하니까 지금 잠시 어떤 고기를 먹어라. 그러면 이제 고기가 땡기게 되고, 그럴 때 생선 쪽인데, 이 생선 중에서 여러분 건강에 별로 안 좋은 생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무슨 새우, 게, 뭐 오징어, 뭐 조개, 뭐 이런 거 사람들이 그 희한하게 좋아하는 것들은 그게 상당히 불결해요. 새우 이런 것들은 그 아주 더러운 물에서만 삽니다. 조개 이런 건 뭐요? 그 모래 속에 그리고 강 저 내륙에서 강을 쭉 흘려넣어서 여러 가지 오염된 그 물이 이제 그럼 이제 모래도 오염되니까 그 모래 속에서 오염 물질을 다 이제 걸러내주는 게 조개거든요. 그리고 오염된 물질을 정화시켜주는 게 새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바위에 여러 가지 이거 나쁜 화학 물질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전복이 들어붙어가지고 그걸 제거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이 다 그런 청소부들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생선을 먹되, 좀 기름기가 많지 않은 깊은 물에 사는 생선들, 예를 들어서 조기, 돔, 우럭, 연어, 이런 것들이 깨끗해요. 그래서 성경 보면 희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자, 물에 살고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물에,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으라. 자, 성경은 희한한 책이에요. 먹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는 먹어라, 저거는 먹지 말라. 그래서 이 성경에 의하면 그런 오징어니 무슨 게니 이런 것들은 안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새우니 뭐 이런 것들 중금속 뭐 이런 피해가 너무 심해. 요즘은 이 참 세상이 험악해져 가지고 그런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연어니 무슨 제가 연어를 아주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연어 요즘 연어 뭐 인터넷으로 연어가 파는데 그게 다 알고 보니까 다 그 자연산이 아니에요. 네. 이 실제로 연어를 잡는 게 굉장히 그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그 뭐라 그래요? 자연산이 아니고 뭐? 양식. 네? 양식. 연어 양식이 요즘 막 굉장히 잘 돼. 그래서 저는 노르웨이산 연어. 그 노르웨이 쪽에 그 바다에 연어들이 그냥 아주 깨끗한 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르웨이산 연어라면 이거는 진짜 깨끗하겠지.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 와서 노르웨이, 캐나다 두 나라 다 뭐예요? 진짜 깨끗한 나라들이야. 그런데 두 나라가 다 지금 막 연어 양식을 해서 돈을 막 벌고 있대. 그래가지고 양식한다고 바다에 나와서 그렇게 힘들게 이제 연어를 거의 안 잡는데요. 양식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 그래서 양식하는데 이제 거기 이제 병균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항생제니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좋아하던 연어를,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연어가 막 땡겨서 연어를 먹었어요. 근데 요즘 연어가 너무 나빠졌어, 알아보니까. 참, 그래서, 뭐, 조기, 돔, 이런 거는 양식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연어는 막 대규모로 양식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연어도 좀, 요즘 또 일본에서 무슨 후쿠시마, 예? 원전 그 오염수를 지금 방출하느니 마느니 참, 참 나쁜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그,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거, 는 알고 보면 몇 가지가 안 돼요. 몇 가지가 안 되고. 근데 요즘 막 사람들 막,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영덕 대게, 뭐 속초 홍게, 뭐 이래 사는 건 다 어디서 살고 있어요? 얕은 바다의 바닥에서 살고 있어요. 그 바닥 청소부터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막 조기 막 그 정도. 그래서 돔 뭐 그래서 그런 거나 그건 이제 깨끗하게 잠깐 먹으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계란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제 계란에 저도 옛날에는 계란 절대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 계란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나타나가지고 요즘 계란을 일주일에 한 서너 번.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2부 세미나 때 되면은 계란이 가끔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이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었다. 참 이게 참 이상하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다면 분명히 어떤 과학적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물론 과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옳다고 증명하기 위하여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의사로서, 과학도로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면은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무턱대고 성경이 뭐 이런 건 먹고 저런 건 먹지 말라 이런 것을 아무런 그냥 무턱대고 이유 없이 어떤 과학적인 이유 없이 이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해봤더니요 이 암 발생을 촉진시키는 소위 우리가 발암 물질이란 게 있잖아요. 발암 물질. 이 발암 물질들이 여러 종류인데, 이 발암 물질 중에 최악의 발암 물질인데, 그게 뭐냐면, 질산 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이에요. 아질산 아민. 그 이 아질산 아민은 무슨 물질로 구성되어 있냐면, 아질산과 아민이라는 두 가지 물질이 붙어 있는 것이 아질산 아민이에요. 그 이 아질산 아민이 수백 가지의 발암 물질이 있지만, 가장 암을 잘 일으키는 발암 물질이 이게 아질산 아민이에요. 그런데, 이 아민이 어디서 오느냐, 아민만으로는 암, 절대 발암 물질 아니에요. 이거는 해물에 많아, 해물에. 아질산염은 아질산염 혼자서는 발암 물질이 안 해요. 요거는 채소에 많아. 근데 요 채소에 많은 아질산염과 아민이 합하면은 이게 강력한 발암 물질이 돼. 아시겠죠? 그러면 근데 채소도 소금에 절인 채소가 채소에 싱싱한 채소에는 질산염이 많은데 이거를 절이게 되면 아질산염이 돼. 그러면 절인 채소하고 해물하고 만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경상도 김치떡이야. 그게 무슨 김치? 네? 젓갈 김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꼴뚜기 젓, 오징어 젓, 경상도에서는 뭐 김치떡 속에 갈치도 넣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민. 아민이 제일 많은 해물이 뭐냐면 오징어입니다. 꼬릿꼬릿한 냄새 나요. 그 꼬릿꼬릿한 냄새는 새우에도 많이 나고, 그렇죠? 그 게에서도 많이 나고.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민이 많아요. 그 아민 자체는 전혀 암을 발생시키지 않지만은 이 소금에 절여진 채소와 합하면 이게 이제 아질산 아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따로 먹어도 위장 속에 들어가도 붙으면 이제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아하, 하나님이 이 최악의 발암 물질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하기 위하여 이렇게 아민이 많은 생선을 그래서 아민이 제일 없는 생선이 그게 돔 저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시 이 성경이 이 성경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지만 그때는 뭐 아민이고 뭐 뭐 질산염이고 이런 뭐 과학적 지식은 전혀 없을 때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혹시 그 발암 물질을 걱정을 하셔서
그렇게 아민이 많은 비늘도 없고 뭐요? 지느러미가 없는 그런 생선을 피하라라고 그랬었던 것 같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식생활 습관에서 여러분 부지런히 천천히 씹어서 먹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루 세 끼를 잡수실 때 간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식. 네? 간식을 하면 위장이 피곤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세 번 삼식이 딱 들어와서 그때만 소화 계통을 돌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소화기 계통이 충분히 휴식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소화력이 떨어지면 이제 소화불량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다 뭐냐면 이 위장 이 소화기 계통을 계속 돌려서 그래요. 왜? 주전벌이 뭐 간식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주 소화기 계통이 피곤해져서 그래서 하루 세 끼만 딱 하면 아 소화기 계통이 충분히 휴식하고 그래서 다음 끼가 되면 소화기가 강력하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위장 나쁘시다는 분들은 보면 되게 주전벌이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만 딱 끊어버려도 한 열흘 후가 되면 소화 능력이 회복하고 그래요. 참 쉬운 거죠.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그리고 이제 제일 나쁜 게 야식이야, 야식. 야식이 왜 나쁘냐? 야식을 하고 나면 졸려서 잡니다. 자는데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속에서는 뭐가, 네, 소화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온 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여러분이 여기서도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은 저녁 식사는 가장 뭐요? 가능하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도 네, 옥수수. 네, 그래서 왜? 저녁은 먹고 깨끗하게 소화가 돼버리고 그리고 빈속에서 주무시는 것이 가장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깊은 수면을 취하시고 계실 때가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생기에 의해서 가장 잘 조절이 될 수 있는. 왜? 그때는 잡념이 생기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간식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간식하지 말라 그랬다. 간식이 해롭다고 그랬다고. 배고파 죽겠는데 간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못 자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거는 그건 해로운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 흑백 논리로 뉴스타트를 하다 보면 지쳐버려요. 그 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 예, 네, 좀 유연하게 해야 돼. 아직 너무 굳은 마음으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양보할 때도 있고 유연하게 네, 그래야만 오래 뉴스타트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가 먹는 얘기가 많지만은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하려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그 DNA 책 상하 1권 2권이 있는데 그 먹는 얘기에 대해서 2권에 들어가면 더 자세히 좀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이제 여기서 먹는 얘기는 결론을 지을까 하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풍부하게 쎄 빌리게 쉽게 구하고 싸게 다 해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때 제가 미국 있다가 한국을 오니까 세상에 두부집에 갔더니 두부가 시커멓더라고. 왜 이렇게 두부가 시커매졌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깜정콩을 먹으면 머리가 까매진다. 이런 또 참 우리 의사들이 들을 땐 그건 진짜 웃기는 소리야.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깜정콩이 몸에 좋을까요? 노랑콩이 몸에 좋을까요? 노랑콩이 몸에 좋다고요? 왜? 네, 깜정콩보다 노랑콩이 더 흔하니까 좋은 거야. 아시겠죠? 귀한 거 좋다는 생각을 싹 어떻게 청소해서 버렸어요. 그렇죠. 좋은 걸수록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 건강식생활이라는 하나의 기본 여건을 잘 활용해서 생기를 풍성하게 받아서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